여전히 지칠 줄 모르는 폭염과 열대야로 많이들 힘드시죠? 요즘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양볕이 내리쬐는 한낮 부산역 앞입니다. 아스팔트 바닥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노숙인들은 한쪽 벤치에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열대야 속 야간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역사 곳곳은 넘쳐나는 노숙인들로 만원입니다. 이분, 이분. 아까부터 자는데, 모르겠어요. 대화를 안 해봐. 폭염에 일사병을 호소하는 노숙인들도 늘어나면서 지원센터 직원들도 쉴 틈이 없습니다. 혈압을 재고 생수와 식염 포도당을 챙겨 제공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최대한 할수 있는 응급치료라든지 폭염 관련해서 일사병, 열사병 관련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 쉼터와 상담센터 등 보호시설이 적고 전문 인력까지 부족해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기록적인 폭염에 이들의 고충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구역을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나치시다가 노숙인들이 쓰러져 있거나 하실 때는 119나 112로 신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한편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 잠자리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머물 곳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은 부산에만 천여 명. 소외된 이들에게 올여름 폭염은 더욱 가혹하기만 합니다. KNL 박명선입니다.